제가 그동안 정치하면서 강연도 많이 다녀보고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시당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모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. 그만큼 여러분들 열의가 있고 기대가 있고 많은 마음이라는 것 같은데 그걸 저희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고관절 다리를 다쳐서 앉아서 말씀드립니다. 네.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결혼해서 그 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부산역에 이렇게 내려서 찾아갔는데 여기 바로 서면에 그 처가가 있었습니다. 그 집에 이 아내가 태어나서 좀 살다가 저 결혼할 때까지 그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이 지금 이제 없어져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고 한번 그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잠깐 둘러보고 여기 오려고 갔다가 집 그 터를 구경하다가 우리 시장위원장하고 지역위원장들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지금 왔습니다. 제가 지금 부산에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어떤 주인이 모르고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처가 인사드리러 왔는데 가보니까 택시 운송업이라는 집안이었어요. 밤 12시가 되니까 기사들이 사장급 입금을 하고 와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야, 나는 이게 언제 또 잡혀갈지 오늘 학생운동, 재학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집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좀 가슴이 그때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. 아니라 다를까 그 이듬해 부모 항쟁이 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이 들어오고 그 바람에 제가 잡혀가고 제 장인어른도 그 당시는 여기 안기부 정보부죠. 거기에 잡혀가서 일주일 동안 지하에서 고생도 하시고 그 후에 광주청문회한테 또 정부 광주청문회 빠지라고 부산 보안사에서 또 우리 장인어른을 고속도로에 밤 야밤에 19살 우리 집에까지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12시부터 5시간 달려온 거예요. 네, 전부 광주청문회도 빠지라고 그런 그 순환을 많이 겪으셨던 곳이라서 저도 오늘 가서 둘러봤는데 거기에 조그만 호텔을 누가 땅을 사가지고 호텔을 지금 봤습니다. 부산은 저는 그렇게 저렇게 좀 그 사연이 많이 걸쳐있는 그런 곳입니다.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민주당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는 정치를 본격적 학생운동하고 재야운동하고 한 지는 이제 50년째입니다. 제가 1972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유신이 나는 바람에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이 22년이니까 딱 50년입니다. 제 회고록이 1972년부터 2022년까지 50년을 간략하게 정리한 책인데 그 중에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한 88년도부터 약 35년 정도를 해왔습니다. 35년이 짧지는 않습니다.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가 48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약 70년 좀 넘는 기간에 절반 정도는 제가 직접 당원하면서 겪었던 겁니다. 그 앞에는 선배들이 했던 당의 역사를 제가 공부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22년 현 시점에서 본다면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.